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어요. 최근에 사무실 공간을 옮겼어요. 강남에 있다가 여러분들 한국 여행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홍대라는 홍익대학교라는 그 곳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길거리가 있거든요. 홍익대 인근으로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요즘 정신없는 나날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도 해요. 이번 시간에 그저께 새로운 음악을 업로드한 릴렉스의 새로운 곡 파이아이암,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보니까 시도하다 이런 뜻이 있는 태국말이더라고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약간 사랑했던 그녀가 자신을 배신을 하고 약간 배신감이 있는 감정을 가사로 표현한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릴렉스야 또 제가 이제 믿고 듣는 래퍼가 되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이 곡이 인스트루멘탈이에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금 유명하지 않으신 래퍼분의 인스트루멘탈을 릴렉스가 리믹스를 한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오 김민재라는 래퍼분이 만든 곡인 2022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이 오리지널 곡입니다. 그 곡을 이제 릴렉스가 어떻게 보면 리믹스를 한 격인데 제가 릴렉스의 곡을 들어보기 위해서 원곡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 곡의 느낌은 또 어떤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전주 부분은 건너뛰고 랩이 나오는 본격적인 구간부터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그냥 랩에서 뱉을 때 그 흑인 래퍼처럼 느껴지는 그 바이브 있죠? 아, 역시 대단해요. 진짜 오토튠을 정말 잘 쓰는 래퍼임과 동시에 오토튠 때문에 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느끼게 하는 래퍼이기도 해요. 뭐 오토튠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오토튠을 잘 쓰는 예를 릴렉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아. 와, 플로우 보세요. 와. 태국어 랩이지만 그냥 영어로 바뀌었으면 그냥 흑인 래퍼의 랩이에요, 진짜. 야. 아, 진짜 좋다. 사실 릴렉스 업로드하는 곡도 조회수가 되게 높거든요. 물론 릴렉스의 곡에 뜨거운 신뢰를 보내는 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브가 저는 그냥 느껴져요. 에이시안 바이브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훅을 너무 미국 힙합스럽게 쓴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제가 원곡을 들어봤잖아요. 이 원곡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곡은 한국인 래퍼분들이 이제 하신 랩을 제가 들어봤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뭐라 그럴까, 그래요, 래퍼를 볼 때 만약에 이 래퍼가 스킬을 중요시하는 래퍼인지 아니면 가사를 중요시하는 래퍼인지 바이브를 중요시하는 래퍼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때 각 래퍼들마다의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릴렉스 같은 경우는 바이브가 좋은 래퍼이기 때문에 딱 그거를 생각해봤을 때 미국 힙합스럽게 들리는 것 같은 어떤 착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릴렉스가 어떻게 보면 리믹스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았어요. 아, 이거는 뭐 한국 래퍼분의 그 랩했던 느낌도 물론 좋았는데 릴렉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이브가 워낙 인터내셔널하기 때문에 아마 더 좋게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브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랩 스킬이 막 되게 잘해. 랩을 끝내주게 잘해요. 근데 바이브가 없는 래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브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실력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끊임없이 음악을 듣고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음악에 내가 동화되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어느 정도 받는 순간 그 래퍼한테는 흑인 트랩 래퍼들이 갖고 있던 바이브가 이제 점점점 생기면서 이제 미국에 가지 않아도 태국에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바이브가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친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쿤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